궁금한 거 모셔봅니다.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전 세계 음악 씬을 이끌어온 뮤직맨의 기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토토의 스티브 로카스, 드림시어터의 존 페트루치, 에드워드 반 헬런,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플리, 드림시어터의 존 명 등 자신만의 완벽한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극한의 테크닉을 구사하는 뮤지션들의 옆에는 늘 뮤직맨이 함께 있어 왔습니다.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으로 악기 업계를 선도해온 뮤직맨. 오늘 만나볼 뮤직맨의 기타는 아래와 같습니다. 컨레스 아레스 험싱싱, 알버트 리 험험, 엑시스 BFR 스틸블루, 이렇게 세 종류의 모델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
Thank you.
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네? 뮤직맨의 디자인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릴지도 모릅니다. 그렇습니다. 사운드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극한의 연주감만큼은 전 세계 공통으로 가장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. 실제로 동양인이 됐건 서양인이 됐건 이 뮤직맨의 기타를 쥐었을 때 그립감, 뛰어난 그립감은 이 연주자의 플레이어 빌리티를 극대화시키는 네.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. 만듦새도 그렇고요.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완성도 높은 기타를 항상 생산을 하고 있는 뮤직맨. 저희가 한 번쯤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. 은총 씨한테도 이 뮤직맨이라는 브랜드 굉장히 큰 의미일 텐데 오늘 다뤄본 기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오늘 다뤄본 기타가 또 추억이 있는 기타 모델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엑시스입니다. 네. 뭐 10대 때로 또 다시 돌아가면 엑시스라는 기타는 그 당시 때 저희한테 그 꿈의 기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. 생긴 거는 뭐 그렇게 되게 이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뮤직맨을 가지고 있다면 우와 하는 그러니까 저희 때 유행했던 기타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때 제이 커스텀 1680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있었고요. 그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하게 한 방에 제이 커스텀을 갔죠. 저한테 되게 꿈의 기타였던 알바네즈 기타를 되게 좋은 기타. 그땐 제이 커스텀이 좋은지도 몰랐어요. 그쵸? 좋은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좋은 기타였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. 그만큼 그때 엑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멋진 기타였고 그리고 그 엑시스를 그 당시 때 막 이렇게 저희가 옛날 다음에 악숭이라고 카페가 있었는데 네, 있었죠. 거기서 보면 되게 하이테크닉 연주자나 되게 러프하고 멋지게 하는 연주자들이 엑시스를 들고 나왔었어요. 그래서 뭐 그래서 그 기타가 오 이게 사실 생긴 건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되게 락커 같진 않지만 사운드만큼은 정말 사나이 중에 사나이잖아요. 근데 저희가 예전부터 늘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뮤직맨 기타는 드라이브 톤이 앞으로 쏟아지듯이 내려오는데 클린톤마저 끝내준다. 맞습니다. 그래서 뮤직맨이 높게 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고요. 또 이제 여기서 알버트리 이분도 악숭에서 봤죠 이제. 알버트리 그 당시 때 이제 빨간색 모델이었는데 오늘은 맞습니다. 좀 다른 컬러인데 빨간색 모델에 막 그 치킨 피킹을 하면서 막 엄청나게 빨리 그때 이제 알았죠. 아 컨트리라는 장르가 굉장한 장르구나. 뭐 지금도 칠지도 모르고 되게 어려운 장르인 것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연주하시는 걸 보면서 와 했던 그 고등학교 때 추억이 있고 뮤직만 하면 진짜 어렸을 때 추억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뮤직맨의 그 기본적인 험싱싱 모델인데 그쵸. 가장 평범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요 모델도 이제 뭐 추억이 있죠. 그러니까 이게 뮤직맨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추억이 없는 모델이 없네요.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20대 초반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뮤지션이 있었는데 자미로카이 그 자미로카이의 밴드의 기타리스트가 그 여러분들 자미로카이 콘서트 중에 라이브 인 베로나라고 있습니다. 이탈리아에서 한 거. 그 거기 보면은 그날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. 그래서 이게 콘서트가 취소가 돼도 안 이상할 만큼 비가 오는데 그래서 명 공연이 된 역사에 남을 공연이 됐죠. 이제 그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기타리스트가 뮤직맨으로 되게 오셨어요. 네. 뭐 지금은 팬더를 씁니다. 지금은 팬더를 쓰는데 뮤직맨 기타로 굉장히 오랫동안 썼었는데 그때 아 뮤직맨 기타는 모든 장르를 소화할 수 있구나. 그럼 이제 데이터가 쌓인 거죠.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데이터가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엑시스 그 다음에 이제 뮤직맨 컨레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뮤직맨의 스티브 루카스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 페트루치를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굳이 관심은 없었는데 존 페트루치 시그네처는 후에 쳐보고 나서 놀랐어요. 와 네. 이거 최고의 기타구나. 결론은 뮤직맨 기타는 여러분들 일단은 관심 있으셨는데 구입을 하시잖아요.
절대 후회 안 하십니다. 그래서 뭐 만족감이 높죠. 네, 뮤직맨은 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뮤직맨은 실패가 없다. 알고 그 소리를 보고 저 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하시면 그 소리가 납니다. 네, 맞습니다. 각 기타 브랜드마다 대표하는 약간 음악 장르가 조금 쏠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. 뭐 깁슨도 그렇고 팬더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바니즈도 그렇고 정말 전설적인 연주자들, 테크니션들이 많이 모여 있는 브랜드들이 정말 많지만 약간 장르 편향적인 느낌이 있다면 뮤직맨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각 장르의 탑티어들이 다 가졌어요. 다 한 대씩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대단하다.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게 아닌가 네.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어쩌면 좀 아쉽지만 저희의 추억 속에 아직은 남아있는 하지만 반드시 소환되어야 될 뮤직맨 오늘 네. 마치 슈가맨처럼 만나봤고요. 다음 시간에도 다른 네. 브랜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네.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